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그로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6월 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러시아 공군기를 발견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리만입니다. 리만 지역은 러시아에게 넘어간 지 오래인데요.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 공격을 가하면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에게 넘어간 모습 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 정도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선 계속해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심에 위치한 공장과 병원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회를 하며 공격을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 맹렬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아브디브카를 크게 포위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신화 방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 리비우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세계의 지원을 막기 위해 서부지역 리비우의 철도 터널을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작성한 편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신병들의 훈련 영상입니다. 최근 지속해서 이러한 훈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헤르손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유 러시아군이 러시아군 탱크를 노획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을 발견하고 포격을 감행하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내의 보톡스 재고가 바닥났다고 합니다. 경제 제재로 인하여 수입길이 막힌 것입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에 대한 합병 투표를 빠르면 이번 여름에 연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핵무기 발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벨라루스군의 장비 수십 대가 우크라이나군 국경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헝가리는 EU 제재에 키릴 총 대주교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작전을 돕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헬파이어 미사일 탑재 드론 4대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랜드리스 물품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하이마르스 M142와 대포병 레이더 5기, 대공 레이더 2기, 밀17 헬기 4대, 대전차기 6,000정, 제블린 1,000정, 155mm 포탄 15,000발, 전술 차량 15대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최신 방공 체계와 대포병 레이더를 지원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덧붙여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15톤 이상의 탄약과 10만 개의 수류탄, 5천 개의 대전차 지뢰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북해에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 상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 정책을 이유로 스위스의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M270 에메랄리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허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군사 장비 생산을 위한 기업 설립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크랍차주프 60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계약 규모는 7억 달러 규모로 8,700억 원 정도입니다. 몇 달 안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크게 줄일 경우 석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식량을 전쟁 무기화하지 말라며 곡물 수출 봉쇄를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